올라. 이게 펌킨이에요. 펌킨. 늙은 호박. 작년 거. 이걸로 뭘 만들 거냐면요. 오븐에 구운 호박과 치즈.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 오늘 엄청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간식 요리를 만들어 봅니다. 여기다가 후추하고 소금하고 올리브 오일만 뿌려가지고 오븐에다가 스타트 1시간을 구워줄 겁니다. 야, 후추를 뿌려주시고 소금을 조금만 뿌려주시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주세요. 170도에 1시간을 스타트로 구워줍니다. 이게 지금 50분 오븐에 구운 거거든요. 이거를 이게 이렇게 다 으깨주세요. 1시간 구우라 그랬는데 50분만 구웠더니 몰캉몰캉 하지 않고 약간 덜 몰캉하네요. 뭐 조금 덜 몰캉하면 씹히는 맛이 더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게 양파가루예요.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생강가루가 있으면 생강가루 넣으셔도 되고 뭐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이거는 안 넣으셔도 돼요. 양파가루 이렇게 한 스푼 아니 티스푼 한 개 넣어주시고 이거는 시나몬이에요. 이거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시나몬가루 1티스푼 넣어주시고 이걸 이제 으깨줍니다. 아, 시나몬 향. 아, 아마 시나몬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쵸? 다 시나몬은 좋아할 것 같아요. 향이 좀 맛있잖아요. 시나몬이. 자, 이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줄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오븐에다가 10분만 더 구워줍니다. 와우! 와, 맛있겠죠? 간식으로는 너무 맛있겠죠? 아, 제가 먼저 먹어봅니다. 아, 완전 영양식. 늙은 호박에 치즈에 거기다 시나몬가루까지 뿌려놨으니까 완전 영양식. 이거는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당뇨, 혈당, 체중 조절 이런 분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겠죠? 아, 담백해요. 그리고 또 이 호박에 따라서 호박이 달면 이게 조금 더 맛이 있을 것이고 호박이 하나도 안 달면 조금 덜 맛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혈당 조절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간식입니다. 오븐에 구운 늙은 호박과 치즈와 펌킨 오븐 베이크드 펌킨 앤드 치즈